주말에 계속 일정이 있어서 캠핑 금단 증상에 시달리던 나는 결국 퇴근 후 캠핑, 즉 퇴근박을 하게 되었다. 원래는 바이크를 타고 나갈 예정이었으나 눈이 많이 왔고 벌붕이는 봉인되었다. 간만에 버스를 탔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전기벤치에 녹아 눈물이 되고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내 눈에도 물이 흘렀다고 전해진다. 그렇다. 오늘은 뚜벅이인 것이다. 전문 용어로는 알보병이라고 한다. 가파른 산은 아니었는데 길이 미끄럽고 눈 때문에 바닥에 굴곡이 보이지 않아 난이도는 높았다. 정상에는 살짝 튀어나와 시야가 탁 트인 지형이 있었다. 적을 막기 용이함으로 오늘의 박지는 이곳으로 정했다. 히말라야답게 나무는 없었지만 그래도 산이기 때문에 비화식으로 준비했다. 온수는 회사에서 획득했다. 루팡 잘했다. 식량이 있는 동안 초코바로 빠르게 에너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아, 까딱해. 이빨 부러지는 줄 알았네. 문제. 언 초콜릿에 온수 넣은 라면과 전투 식량 사이에 넣으면 정답. 빠진다. 가나 초콜릿은 가나에서 수입된 카카오에서 유래된 이름일 텐데 사실 카카오의 기원은 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전부터 먹던 수박의 기원은 아프리카다. 그렇다면 쌀의 기원은? 인도 아쌈 지방, 중국 운남산 등 여러 논쟁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유력한 쌀의 기원지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쌀의 유적은 청주에 있다. 조리된 쌀은 밥이라 부르고 밥 자체가 식사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만큼 쌀이 중요한 식량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와중 밥 먹을 때가 되었다. 영하 10도의 날씨이기 때문에 열라면을 준비했다. 어릴 때만 먹어보고 멸종했다고 생각하던 열라면은 마트에 버젓이 살아있었다. 실러켄즈 같았다. 먹으니까 열받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라니의 기척. 알고 보니 이 산은 고라니의 성지였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해봤다. 일회용 안대인데 핫팩처럼 열이 발생해 눈에 좋다고 한다. 잘 때 따뜻하겠지? 이튿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다. 오늘은 누룽지 둥글레차라는 끔찍한 혼종차를 챙겨왔다. 하나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둘이라니. 너무 좋은데? 아침이 되자 비로소 드러나는 산의 윤곽. 잘보니 중장비가 개척한 듯 큰 길이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는 보지 못하고 경사가 급한 어려운 길로 올라갔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내가 보지 못하고 있거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개들이 의외로 해결책에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산할 때는 이전에는 미처 못 보았던 길. 다른 길을 걸어본다.